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달리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 속에서 그래도 해답을 찾아봐야겠죠. 오늘 이남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남우 교수님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루키입니다. 한두달 정도 됐고요. 구독자가 한뭐 아직 만명 조금 안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너덟 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그러면 이제 한 2, 3천 명이 뷰잉이 올라와서 굉장히 조금 이제 실적이 좋은데. 충성심 있는 고객 네. 구독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식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과 달리 우리 시장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갑자기 뭐 한국 시장이 안 좋고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 좋은 게 아니라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 팩트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가가 과거 100년, 50년, 30년 모든 구간에 있어서 연 평균으로 따지면 주가가 연 한 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받고 배당을 이제 대출자를 감안한 거죠. 그래서 네. 과거 10년을 보면 조금 더 주가 성과가 좋아서 연 한 15%. 최근에 이제 미국 주가가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지난 10년 동안 주가를 보면 연 한 7% 정도 올랐고, 그나마 연 16% 오른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주식들로 이루어진 증시는 연 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 있어서 지금 뭐 우리 하반기 증시가 좀 답답한데 코스피가 저는 그렇게 아주 뭐 특이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다이나믹하고 성장성이 높고 거버넌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주가 우리 회사의 주인이라고 이사회나 CEO가 생각해서 돈을 돌려주는데 우리는 뭐 기업 이익이 이번 3분기에 상당히 많이 수익성이 나는데 그런 기업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 할 그런 뭐 핵심적인 과제들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괴리를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근데 뭐 길게 보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올해 미국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한 25% 올랐으니까 특히 이제 최근 몇 주 동안은 아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지만 우리가 5년, 10년을 놓고 그 시점이 돼서 지금을 되돌아보면 뭐 지금 사는 것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가가 모든 환경이 지금 너무 완벽해서 주식이라는 게 모든 게 완벽하면 그게 오히려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가 보통은 4분기가 주가가 항상 좋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항상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경기 지표도 좋아지고 그래서 4분기가 보통 주가가 항상 좋은데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우리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다양한 업종에 걸쳐서 하면 뭐 꼭 타이밍을 그렇게 그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가 저 강연 자료를 만들다가 네. 테슬라 주식을 한번 봤어요. 네, 네. 방금 이제 100년, 50년, 30년 네. 보셨는데 2011년 1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네. 테슬라 주식이 한 주당 5불 79 정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주가가 얼마 하냐면 1229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그때 $1,000 정도를 매입을 했으면 지금 현재 가치로 약 20만 4천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문제도 있지만 미국 주식을 고른다 그러면 또 어떤 주식 이렇게 새로운 뭐 요즘 메타버스 그러니까 어떤 주식과 어떤 업종으로 가야 될지도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갑자기 뭐 메타버스 하니까 뭐 모든 투자가가 메타버스 종목만 찾는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고르면 되고 실제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한 $5 했는데 2013년에 테슬라 2대 주주인 영국 펀드가 있었습니다. 네. 베일리 기포드라고 $7에
테슬라 지분을 많이 사서 한 50조 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을 했죠. 그래서 그런 그 뛰어난 그 이제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엔 지금 뭐 빅테크가 여전히 좋고요. 네. 왜냐하면 많이 주가가 올랐다고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데 올해 뭐 이익이 적게는 페이스북 같은 데가 50조 원, 애플 같은 데가 100조 원 이익을 내는데 계속 두 자릿수의 이익 성장은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 않고 소비자 기업, 소비재 기업들 중에도 뭐 PNG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여성 화장품 SK2도 만들고 아이보리, 뭐 오랄비, 네. 칫솔, 뭐 면도기 질렛 같은 거 만드는데 그런 데는 한 5에서 10% 성장을 꾸준히 하고 배당도 매년 늘어납니다. 배당도 높고 그다음에 뭐 헐시라고 우리 초콜릿 그렇죠. 먹죠. 그 회사들도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좋고 뭐 나이키 뭐 제 생각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너무 단기 급등한 걸 빼놓고 주가를 골라서 뭐 3년, 5년, 10년을 간다면 그 포트폴리오 자체는 기업 이익이나 주가가 연 한 10에서 15%는 평균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는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항상 해외 투자는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환 리스크도 있고 한국 기업보다는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좀 아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뉴스가 또 미국 인프라 법안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에 따른 수혜주들은 좀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미국의 건설 장비나 그런 인프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금융 펀딩 해주는데 이런 데도 많이 올랐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 법안 자체가 이제 워낙 오래 그 시장에 알려졌고 그다음에 그 규모도 조금 축소된 면이 있어서 네. 왜냐하면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요즘 좀 입지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뭐 대단한 호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앞에서 미국 주식에 어떤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리스크가 몇 가지 있다, 잘 모른다, 환율도 우리가 리스크를 그렇죠. 감안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뭐 지난주에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미국 주식을 강조하는 패널 분들이 좀 오셔서 네.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근데 나쁜 주식, 그러니까 좋은 주식도 있는데 물론 나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가정 그런 것 같아요. 배당을 주는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인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지금 네. 시장의 인프라가 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 모든 걸 가정을 지금같이 준다고 가정했을 때 나쁜 주식이라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또 메타버스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메타버스는 저희 애가 거기 근무를 해서 뭐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애가 사담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주식은 네. 우리 원화로 표시된 한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달리 리스크가 있고 이제 거꾸로 미국 투자가나 유럽 투자가가 한국을 항상 올 때 이렇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뭘 투자를 하냐 공식적으로 추천한 거 말고 그래서 네. 당신의 할머니가 예. 살아계시다면 할머니한테 추천할 종목이 뭐냐. 그만큼 이제 지구 반대편에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도 미국 종목이나 유럽 종목을 고를 때는 우리가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를 고르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메타는 페이스북을 저희가 매일 사용하거든요. 저도 오늘 한 20분 정도 봤는데 네. 전 세계 28억 명의 구독자가 매일 들어가서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것의 장점이고 이제 그걸 발판으로 메타버스를 만든다고 이제 저커버그가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면 큰 실수를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은 큰 실수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저희가 좀 불리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그 뭐 좀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조금 종목을 분산하는 게 그러면서 특히 중요하다. 예.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핸드폰 들고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정보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간대만 다를 따름이지.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한다면 그 회사의 정보를 저희가 액세스를 해야 되잖아요. 한글은 뭐 한경을 보든 매경을 보든 저 우리 앱으로도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은데 우리 뭐 한경 우리 저 청취자 중에서 미국의 연례 보고서인 10K를 들어가서 보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번역된 정보를 우리가 보지만 그것이 얼마나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고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에 국한된 정보고 저는 그렇게 실제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영재신문을 세 개를 매일 보니까 그거 대비 우리가 번역되는 정보는 좀 쏠림 현상, 치우침 현상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정보에 그 열의가 있으니까 네. 국내 기업보다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하면 테슬라를 말 안 할 수가 없는지 교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테슬라 이... 차를 보고 보유하고 있지. 주식은 네. 그렇군요. 주식도 조금은 갖고 있어요. 네. 네. 얼마 전 이제 1000셀라를 예. 달성했고 1200셀라까지 갔는데 아, 지금 사도 되는지 이렇게 네.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몇 달 놓고 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단기 주가를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저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평가요? 왜냐하면 2,000달러, 시총 2조 달러, 그러니까 주가 기준으로 2,000달러, 시총으로 2조 달러를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월가의 그것에 대해서 점점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대단했던 게 자동차의 그 전사 영업이익률이 15%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동차 회사치고 자동차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나오는 데는 페라리밖에 없습니다. 슈퍼카. 현대차가 모든 사이클을 평균 내면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미 그 규모의 경제나 생산의 효율성에서 상당하고 올해 한 100만 대 정도를 만들고 회사가 얘기한 것처럼 매년 50%씩 물량이 앞으로 5년 늘어나면 이 회사가 2026년이 되면 순이익이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됩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애플이 그 누리고 있는 퍼 한 25배를 곱하면 시총이 2조 달러가 된다는 게 뭐 이제는 그러니까 뭐 6개월 전만 해도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소리다 했고 저도 반신반의를 했는데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아 이거는 달성 가능한 거 아닌가 그 테슬라 일론 마스크가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한 30% 올랐습니다, 실제. 예. 지금 그 테슬라가 저평가됐다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전기차 안에 내장되는 모든 그 뭐라 그럴까 센서라든지 활동 사항이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인터넷 이코노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결제를 달러 현물로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불가피하게 인터넷 화폐가 있어야 될 그렇죠. 거고요. 네. 그걸 갖다 지금 메타버스를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네. DM이라는 게 나오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리브라라고 하는 예. 지폐 저 예. 지갑도 만들고 노비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이 인터넷 경제 이거에 대한 투자가 미국 쪽에서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중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시끄럽지만 미국은 지금 다른 걸로 상당히 관심을 예, 갖고 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디커플링으로 IT는 완전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형 플랫폼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중국 서비스를 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저희가 중국 출장 가면 거기서 카톡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독주를 할 거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도의 공을 엄청 들입니다. 그냥 중국이라는 시장을 버리고 그 대신 네. 큰 시장이 인도니까 물론 구매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말씀하신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또 테슬라 얘기를 했으니까 리비안, 제2의 네. 테슬라가 온다고 하죠. 근데 이번에 IPO 앞두고 몸값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네. 지금 제2의 테슬라 기대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주목을 받는 게 네? 일단 주주들이 뛰어나고 아마존하고 포드가 이제 주요 주주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픽업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보면 그 시골에서 약간 뭐 짐 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가장 인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이제 포드가 그 부분에 그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실제 회사가 성공할 뭐지 않을지는 우리는 알기 어렵고 마치 3년, 5년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그 큰 물음표가 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회사가 주가가 두세 배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전기차 시장을 플레이를 하려면 테슬라가 더 좀 더 안전하고 리스크가 그래도 좀 감안돼. 왜냐하면 재물 리스크는 이제는 테슬라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금도 작년에 두 번 증자를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래서. 올해 현정 씨, 저 교수님
에런 머스크가 내는 12월 달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나 되나요? 120억 달러입니다. 한 14, 5조 정도. 예, 예, 예. 스탁 옵션 때문에. 네. 최근에 되는. 트위터로 이제 팔지 안 팔지 이런 것도 투표로 예. 또 그렇죠. 올렸더라고요. 팔로워가 6,700만 예. 정도 되니까. 근데 그게 대표적인 그 실리콘밸리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중심은 우리 서부 실리콘밸리지 동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동부의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세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주도하겠다. 우리는 민의를 의견을 반영해서 이거에 맞춰서 나는 뭐 주식을 팔든 하겠다.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그럼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정말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시장에 대한 뭔가 실망감이 삼성전자 주가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1월부터 이제 주가가 꺾여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뭐 7만 원에서 등락을 하는데. 지금 이제 컨센서스는 4분기부터 확실히 이익이 꺾인다. 왜냐하면 DRAM 가격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9개월에서 12개월 분기 이익이 나빠지는 것을 주가가 선 반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분기 이익은 한번 이렇게 악화가 되면 IT 사이클이 그 하강 국면을 뭐 한 1년 정도는 갑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분간 반등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하반기라도 삼성전자의 분기이익이 바닥을 찍고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다면 삼성 주가는 뭐 내년 상반기 언제쯤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근데 뭐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기는 어렵지만 너무 비관론도 너무 지금 주가가 반등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날씨도 비도 오고 한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좀 더 오래 나누고 싶은데 항상 이 시간 제약 때문에 네. 늘 죄송합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